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깜빡이 한번 꺼야 되겠죠?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이제 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정지. 블록거울 보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5회전입니다. 자, 적신호면 한번 정지해야 되죠, 그죠? 네. 5회전입니다. 일시 정지. 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안전하면 출발. 자, 왼쪽에서 오는 차 주의하시고,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옵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여기는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횡단보도에 사람 없죠? 다시 엑셀. 사람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자, 150m 좌회전.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요. 출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요. 2차로로 들어갑니다. 2차로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60km 넘으면 시작됩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전방에 어린이 보고요. 제한속도 40km 구간이고요. 10km 초과 안 받으니까 40km 넘으면 바로 실격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보고 해제. 제한속도 50km 구간. 60km까지 괜찮습니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지속도는 랜덤으로 나오고요. 교통량을 보고 감독관이 눌러서 나오는 겁니다. 막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네, 불법 주정차 있으니까 바로 진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 없으면 지금 옮기시면 돼요. 네. 자, 300m 우회전. 깜빡이 미리 켜시고 요 트럭 지나서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오른쪽 한 번 더 안전 확인. 자, 깜빡이 껐다 다시 바로 키세요. 자, 거리가 짧으니까 초록불이죠?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자, 횡단보도에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하고요. 없죠? 진행 가능.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자,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10km 초과 안 봐줍니다. 30에 바로 실격. 아, 방금 제가 여기 정지 안 했는데 여기 횡단보도 앞이에요. 그죠? 정지선 뒤에서 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예. 자, 요거 시험 전에 꼭 체크하십시오. 방금 거기 제가 항색 전멸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항색 전멸을 따라서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멈췄다 가야 되는지, 아까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자, 출발. 초록불이죠. 300m 우회전. 자, 직진 하살피 있으니까 계속 직진, 2차로 직진합니다. 속도 주의하면서. 자, 여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니까 초록불이니까 진행해도 되죠? 멈출 필요 없죠? 자, 어린이보호 해제. 그러니까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미 없죠? 사람 없으면 가도 됩니다. 천천히.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핸들 풀리자마자 바로 우측 카페 켜고. 사람이 안 걷는, 들었는데 가시면 저 실격입니다. 자, 멈추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사람 다 건넜죠?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자, 왼쪽 직진차 주의하면서, 불꽃 주차가 있네요. 바로 다시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고, 자, 5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지금은 좀 이른 시간이라서 불법 주차 있는데 시험 보실 때 불법 주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좀 이른 시간에 찍고 있어서 불법 주차가 아직은 있네요. 자, 500m 우회전.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저 앞에 불법 주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진로 변경 안 했습니다. 불법 주차 없으면 지금 진로 변경해도 괜찮겠죠, 그죠? 네. 깜빡이 켜고. 아, 깜빡이 다시 끌게요. 자, 멈추면 중립. 불법 주차 없으면 진로 변경해서 3차로 쭉 가셔도 됩니다.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면서. 자, 초록불이가 일시정지 의무 없죠? 서행으로 깜빡이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 횡단보도 사람 없고.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우측 안전 확인하고. 불법 주차 때 바로 깜빡이 켠 겁니다. 깜빡이 끄시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끄시고. 여기도 꼬리 물기 조심하시고요. 뒤에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횡단보도 위에 섰죠? 저러면 이제 실격되는 거예요. 뒤에 차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로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진행하고 오른쪽 보고 이제 깜빡이 꺼주고 자 초록불 들어왔지만 차가 10초 이상 대기면 주님 넣어야 됩니다. 10초 안 걸리면 주님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60만 안 넘으시면 되고요. 500m 우회전 나오면 멀리 보시고 불법 주정차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만약에 진로 변경했다 불법 주정차 있으면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안전하게만. 약 100m 앞 제한 속도 40km 자, 어린이 보고요. 네. 제한 속도 40km 구간 10km 초과 안 봐줍니다.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0m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켤게요. 자, 30m 왔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제한 속도 깜빡이 켜시고 구간입니다. 이제 제한 속도 50km 구간. 네. 어린이 끝났습니다.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 버스는 금방 가니까 왼쪽 피하지 마시고. 네. 자, 150m 우회전.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신호도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의무 없고요. 신호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우회전입니다. 자, 횡단보도에 사람 없고. 좌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제한속도 40km 왼쪽 안전 확인하고 불법 주차 주의하면서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 없고 150m 앞 좌회전입니다. 150 좌회전.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죠. 하지만 버스가 멈춰 있죠. 멈추면 중립. 자, 여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초록불에도 가능합니다. 앞에 차만 오면. 기어 놓고 출발. 자,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지했을 때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